흑백 팀전 생선의 방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와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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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은 타필 했습니다. 네. 저 믿고 따라와 주시고요. 네. 네. 자, 잠깐. 생선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한번 일단은 막 생각나는 거 내가 한 번씩 적어볼게요. 네. 일단은 좀 자신 있는 것들. 그냥 딱 생선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죠. 저쪽은 지금 벌써 움직이거든. 저쪽은 지금 벌써 움직이거든. 물고기? 와 빠르다. 잘한다. 대박. 아이고 어떡해. 다 쓸어가. 싹쓸이. 괜찮아. 흔들리면 안 흔들려도 상관없어. 오케이. 급하게 안 해도 되고. 네. 일단은 내가 가리비 다 챙겨. 나도 가서 좀 챙겨올게. 가리비랑 아니, 잠깐만 형, 잠깐만. 잠깐만. 가리비를 하네요. 괜찮아. 저기는 다 챙겨가는 걸로 적당한 것 같고. 진짜 싹쓸이 해가는데요? 싹쓸이 해야지. 다 싹쓸이 해. 불어. 저 팀은 이제 가리비 못 써. 가리비를 다 가져가 버리는데. 다 가져갔어. 다 가져가는 거? They took everything. 아, 어르신들 너무하네. 사람 여쪽에 한쪽으로 다 모아주세요. 저거 다.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. 일단 재료가 부족해요. 생선보다는 조개류나 이런 것들이 감칠맛이 나는데 개수를 셌더니 모자르더라고요. 좋은 식재료를 고를 수 있는 그리고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이 셰프의 능력에 진짜 반 이상이라고 생각해요. 주방에서 셰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. 재료죠? 네. 자, 우리 먼저 네. 재료 먼저 갖다 놓고 할 거거든요. 네. 셰프님이 네. 가리비 아도쳐 오시고요. 네. 네. 셰프님이 석 저기 있는 거 70% 갖고 오세요. 그리고 두 셰프님은 광어 7마리 시작해요. 먼저 재료 먼저 갖고 오세요. 재료 먼저 확보를 하고 레시피를 그 좋은 재료 안에서 만드는 게 더 유리하다. 가리비가 제일 활용도가 높잖아요. 뭐로 써도 되죠. 그렇죠. 100개가 안 되니까 쓰려면 다 가져가는 게 맞긴 맞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와, 이거는 좀 뭐 저렇게 많이 가져와? 오케이 형. 잠시만 셰프님. 잠시만요. 셰프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문어 있죠. 오케이 우리는 더 집중되게 가자. 집중돼서. 흔들릴 필요 없어요. 문어 있죠. 지금 가자. 저기서 섭이랑 가리비 다 가져왔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못 써요. 네. 그렇죠. 그럼 섭 가리비 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생선, 문어.